이제 공략해 볼 종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MBN골드 신강섭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뭐 코스피에서는 큰 폭의 지수 상승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상방까지는 일단 2,800까지는 우리가 열어둔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바로 선불옵션 동시 만기를 맞춘 외국인들의 콜옵션 특히 양상이 짙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슬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콜옵션 쪽으로 상방 베팅하는 금액이 금요일부터 굉장히 좀 많이 늘어서 지금부터는 좀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센트리온 그룹들 위주로만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수혜받을 수 없다,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딱 봐도 눈에 띄죠. 코스피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대비해서 3분의 1이 상승하고 3분의 2가 하락하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많이 소외받고 있는 시장 속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대부분 중소형주 위주로 가지고 계시니까 좀더 긍정적인 말씀드리면 오늘부로 대형주 장세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형주 장세가 지금 시중의 돈을 다 빨아들인다고 제가 지난주에 표현했는데, 그래서 지금 뭔가 개별주에서 중소형주에서 뭔가 좋은 호재가 나오도 뭐 7, 8%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이나 내모레부터는 이제 개별주 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수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지수 하나만 놓고 보면은 산타 랠리는 글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된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제 산타 랠리를 예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미 지금 너무 많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타아시아 국가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 국가 대비해서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1월, 11월부터 올라왔던 이 상승마디에 대한 조정 하락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개별주 쪽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포인트를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는 단기적인 매기들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백신, 그리고 콜드체인, 언택트, 뭐 배송까지도 포함되겠죠, 언택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2월까지는 이세 가지 업종들 위주로만 계속 순환매 장세에 동참하셔서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권유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도, 지난주에 백신과 콜드체인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시세가 좀잘안 나오고, 오히려 이제 언택트 쪽, 뭐, 비대면이라든지 배송 쪽으로 순환 장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이제 비대면이 마무리되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후반에는 또 백신과 콜드체인이 맞물려서 또 순환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세 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서 여러분들 순환매 장세에서 좋은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테마는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좀 기다렸던 중소형주에서도 수익을 노려볼 차례가 온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12월 2일이었죠? 한국 유니온 제약을 포착해 봤는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11%의 수익이네요. 네, 한국유니온제약은 이제 고가 기준으로 11%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있었다고 했죠. 이제 화이자에서 오늘 밤부터 영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포인트 말고 내일 모레 있을 포인트죠. 수요일날 이 미국의 FDA 외국 백신 전문가 회의. 제가 그 벨기에에서 지금 그 화이자 백신을 실은 항공기가 이미 미국에 도착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이 외국 백신 전문가에서 화이자 관련된 승인을 떨어진다면 그와 관련된 분만 주사 섹터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 편안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섹터들 위주로 오늘 잠깐, 사실은 오늘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배송 쪽으로 조금 뭔가 언택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많이 물리다 보니까 이쪽이 좀덜 가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분들은 이세 가지 순환 섹터에 계속해서 동참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인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모더나 관련주 금호 HT 리뷰를 좀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금요일날 당일날 최고가 기준으로는 매수가 대비해서 한10% 정도
넘는 최고가 수익률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은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3.4% 정도 빠지고 있죠. 지금 이제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언택트 쪽이 순환매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 관련 쪽이 사실 조금 죽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금호에이치는 좀 더 싸졌다라고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보기에 외부 백신 FDA 자문단 회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된다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 양강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빠지더라도 뭐 개의치 마시고 천천히 좀 보유하시면서 이번 주까지 수익을 조금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부모 HT 종목 역시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유니온제약과 금호 HT 홀딩하고요. 좀 더 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어제 이제 조금은 이제 뉴스를 접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장이 불이 났죠. 제지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맞아요. 지금 난리가 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제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단발적인 이슈를 좀 활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가가 이 종목은 2,455원이네요. 2,455원에 편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 한창제지입니다. 코드번호는 009460. 현재가로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덜간 백판지 관련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판지, 백판지를 주로 제조하고 구매를 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제가 이 회사를 보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자면은 일단은 최근에 업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이제 업계에서 좀 많이 좀 밀렸었는데 업계 3위로 좀 등극했는데요. 신풍제지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뭐 신풍제약이 올라갈 때 관련사라고 생각하고 신풍제지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나왔었는데 그 회사가 맞습니다. 신풍제지의 설비 라인 시설 공장을 190억 원을 투입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면서 백판지 대학 국내 총 점유율이 6%에서 무려 19%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업계 3위로 등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백판지 관련 업종들이 좀 많습니다. 이 회사 말고도 많은데 매출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국제적인 국제 펄프의 원재료 값이 하락했던 영향이 주요하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11월 16일 날 또 이 회사에 공시를 했는데 백판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를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판지 생산사업이 5호기가 좀 많이 노후화 됐는데 지금 이 회사가 시총이 1,50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780억을 투자를 해서 다시 백판지 생산사업비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후에 중장기적인 이 실적적인 변화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화재 관련된 부분들까지 말씀드렸는데 골판지 공급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골판지 협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최근에 골판지에 대한 그 단가가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현재 20에서 25%가량 인상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10% 더 인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 협회장의 인터뷰를 최근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판지에 관련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중국 쪽으로도 수출도 같이 하는데 중국이 그 폐지 수입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 쪽으로도 이제 수출을 단행한다면 이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가시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지주는 우리가 이전부터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또 화재 소식이 나면서 공급난이 심화가 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인 것 같고요. 한창 제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 3,000원 선이가 지금 굉장히 매물대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그 정치 테마주, 야권의 정치 테마주 엮여 있다가 그 야권의 그 정치 인물이 지금 어느 정도 정치계에서 퇴장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급락이 나는데 그 3,000원대가 굉장히 좀 악성 매물대가 좀 질비한 상황이라서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000원 선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2,100원 선을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창 될지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아마 이 종목은 오늘 하루 이틀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으셔서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네.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창재지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100원 잡을게요. 오늘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 마찬가지로 오후 4시 반에 진행을 하는데 월수금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대형주가 조금은 지지부진해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개별주 장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별주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샵2034로 친광섬이라고 문자책 친구 추가 보내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